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어제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1기 경제팀을 이끌었던 현호석 부총리는 굿바이입니다. 근데 이임식도 없다고 하네요. 1년 내내 교체설에 시달렸던 현 부총리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좀 더 두고 봐야지 되겠지만 오늘자 일부 언론의 평가는 굉장히 자애로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경기 침체를 빠져나오게 하는데 초석을 놓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2기 경제팀이 경기 부양에 올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엇박지 아닌가요? 오늘은 정보보호의 날입니다.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도 굿바이입니다. 그런데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별이라니 혹여 더 큰 혼란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기능을 함께 넣어서 하이브리드 카드라고 불렸던 카드가 출시된 지 2년 만에 굿바이인가 봅니다. 정부에서 체크카드 쓰라고 장려를 하면서 카드사들도 덩달아 열풍이었던 기억인데 어이없게도 2년도 안 돼서 카드사들이 은밀하게 카드 한도를 변경을 하거나 새로 발급하는 것을 중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수료 체계가 달라서 체크카드를 더 많이 쓰게 되면은 역마진이 발생을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쓰랄 땐 언제고 이렇게 또 스리슬쩍 발을 빼면은 우리 소비자들은 어쩌나요? 김은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굿바이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어제부터 KT와 LG유플러스 이제 알뜰폰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알뜰폰 시장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활력을 얻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중소업체들 이렇게 대기업 이동통신 3사가 다 들어오게 되면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2부에서 이 문제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자동차업계 임금 단체 협상, 임단협의 쟁점이 된 통상임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많이 전해드리기는 했는데 통상임금, 기본급 같은 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지칭을 하는데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냐 이걸 놓고 노사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문제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수요일인데 증시는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시장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뭐 어제 미국 시장 좀 많이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는 2000.50 마이너스 6.16에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555.84포인트. 로 마감을 했고요. 플러스 0.94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의 약세로 인해서 아시아권 증시 거의 대부분이 좀 약세 마감을 지으면서 대만이라든지 홍콩, 중국 모두 우리나라 시장까지 약세 좀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뭐 마감은 안 됐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예,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2004년 턱걸이는 하기는 했는데 이제 불안한 것이 이제 막 실적 발표가 뉴욕도 시작이 되고 우리도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실적 발표와 함께 이렇게 이렇게 또 내린다고 하니까 좀 걱정은 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오른 거라도 있으니까 빠지면은 뭐 괜찮은데 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오른 것도 없이 빠지니까 참 난감하죠. 사실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삼성전자는 어제 어닝쇼크라고 하면서 뭐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을 좀 견인해주는 역할을 해줬고요. 반대로 삼성전자가 빠지는 동안 시장을 좀 견인해줬었던 오늘 하이닉스와 LG전자가 좀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그동안 좀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매물이 좀 많이 출혈됐고요. 반대로 네.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해서 반등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이제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아마 미국도 그런 부담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실적에 대한 뭐 컨센서스가 상당히 좋은 상태인데 네. 그에 맞춰서 주가도 이미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만큼에 걸맞는 실적이 나올지 여부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못하다라면 주가가 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이 미국 시장에서도 좀 많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제부터 좀 강하게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우리 시장도 아마 비슷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동안 좀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한 매물이 그런 이유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어땠어요? 네, 오늘 삼성전자는 플러스 13,000원,
103만 8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동안 하락이 이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좀 반등을 한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뭐 삼성전자 하나만 믿고 가기엔 참 시장이 그렇죠. 너무 좀 나약한 그런 흐름이라서 좀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공격적으로 시장에 좀 매도를 많이 했고요. 그중에서도 투신권과 증권 쪽에서 좀 매물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860억을 매수하면서 거래소 시장에서 좀 공격적인 매수를 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오늘 뭐 개인이 뭘 많이 샀는지 나중에 정확하게 좀 뜯어봐야지 좀 알겠습니다만은 안 보고 좀 맞춰봐도 하이닉스 아니다 LG전자 네. 이런 거가 아니니까 좀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못 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받으니까 개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한 게 아닌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이 부분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항상 개인이 그럼 꼭지 잡는다는 그런 얘기가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오늘은 반대로 낙폭과대 부품주들이 좀 상당히 좀 선전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도 같이 견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기 경제팀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상당히 많이 밝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요 관련주들 계속 올랐는데 오늘도 그랬나요? 뭐 경기 부양, 뭐 내수 부양, 뭐 이런 부분들 중에서 그 핵심이 건설. 언급 나오는 거 보면 거의 금리 인하 쪽도 많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추경을 뭐 발동할 정도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내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가장 핵심적으로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건설업종인데요. 네, 건설업종 같은 경우 오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잠시 좀 급락을 했었습니다만은 오늘 좀 다시 좀 바란스를 잡으면서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좀 약세를 어느 정도 좀 받침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내수 관련주들은 이미 좀 너무 많이 올라있는 상태고 네. 내수 개별주들 상당히 좀 많이 올라있는 상태라서 뭐 내수 부양을 한다고 추가적인 흐름이 그 내수주들에서 나오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내수 부양을 여기서 한다면 내수주들 쪽으로 추가적인 흐름보다는 그동안 좀 많이 부진했었던 종목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환율이 좀 네. 상당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수출주들이 부진하고 그로 인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주가에 선반영이 되면서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한 게 종목을 일정 부분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좀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좀 많이 작용하는 그런 구간이라서 알겠습니다. 지금 7월 달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께서 휴가를 가셔서 오늘은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가 다음 주까지 계속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니까 제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렇게 인사를 안 하고 네. 방송으로 보게 되네요. 네.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제 네. 있었죠. 예. 내수를 살리는데 이제 다 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정치인의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뭐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의 성장 공식이라는 게 뭐 기업들 수출 잘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식이었는데 네. 어제 최 후보자의 경우는 그 내수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부진이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된 원인이다. 뭐 이러면서 내수 진작에 올인하겠다 이런 정책 네. 구상을 밝혔는데요.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게 그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하고도 남은 상황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네. 뭐 상당한 의지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추경이라는 게 사실 정부의 예산계에 고쳐서 정부가 돈 더 쓰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네. 신중하게 봐야지 되는데 일단 돈 푼다 그러면은 네. 금융시장이 반긴다. 기자들도 이렇게 기계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사실 나라 빚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정부가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추경이라는 게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뭐 지금 정부가 한 10조 원 이상 추경을 편성해서 경기 부양에 나설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카드 막 긁을 때 기분이 좋지만 네. 나중에 집 돌아오는 청구서 보면 마음이 심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처럼 이 예산을 늘리면 돈이 많이 풀리니까 당장은 좋은데 어디선가 돈을 끌어와야 되는 거고 그럼 세금을 더 걷거나 그게 안 되면 국채 발행이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추경도 다 빚이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어제 최 후보자가 그 담배세 인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도 사실 가뜩이나 요즘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뭐 이리저리 세금 더 걷어낼 데 없을까 뭐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공짜 점심은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담뱃세 가지고 되겠어요. 이제 보편적인 증세 얘기로 좀 불을 지핀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부자 증세를 해야지 된다는 그런 반론도 또 맞서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세금은 정말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렇죠. 너무 네. 뭐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최경환 후보자가 기업 배당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주목이 되더라고요. 네. 그 사실 내수로 진작하려면 정부가 돈만 풀어서 될 일이 아니고 결국 호주머니에 쓸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최 후보자가 그 기업이 파이를 키워야겠지만 그 돈으로 그 돈이 가계 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금 보유액을 보니까 한 500조 원이 넘는데 뭐 정부 예산 다 합쳐봐야 한 350조 원 정도니까 결국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푸느냐 이게 경기 회복의 관건이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데 네. 기업의 돈이 가계로 흐를 수 있는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원들에게 임금 많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뭐 사실 예. 직장인들 주장에서야 임금에 월급 올려준다는 얘기가 제일 반가운 소식이고 또 뭐 그런 건데 또 뭐 다른 방식으로는 투자를 많이 하면 또 돈을 풀리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정부는 지금 기업들이 배당을 좀 많이 하도록 그런 방법을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주주들 좋으라고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배당을 많이 한 기업들에게 지금 세제 혜택 주는 방안,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상장 기업들의 현금 배당 비율, 그러니까 쌓아둔 현금에 비해서 배당을 얼마나 했느냐 이걸 예. 보니까 평균 한 22%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뭐 미국이나 일본, 영국 이런 선진국들을 보면 이 비율이 한 50%에 육박하니까 우리나라 기업 배당이 좀 절반도 안 되긴 안 되는 겁니다. 또 뭐 네. 당기 순이익에 비해서 배당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게 배당 성향이라는 지표인데 우리 기업들 배당 성향이 한 13%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것도 뭐 G7 기업들과 비교하면 한 3분의 1에 불과하니까 낮긴 낮은 겁니다. 아 근데 그래서 배당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정부가 이렇게 보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문제만 근데 이렇게 되면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이 가장 수혜를 입게 되는 뭐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배당을 늘리게 되면은 물론 이제 주주 자본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네.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를 유인하고 뭐 이런 방법들 다 좋겠지만은 개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가계 부문으로 흘러들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핀트가 약간 좀 다르죠, 사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는 게 저는 기업들이 고용을 늘려주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어떤 주머니 사정도 좋아지니까요. 그러게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얘기군요. 네. 아니 우리나라가 이 국내 업체가 외국 업체를 인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아이스크림 회사를 인수를 했나요? 이거 특이하죠. 그 팔라초 델 프레도라고 알아요.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네. 회사인데 그 오드리 헵번 나왔던 로마의 휴일 영화 네. 잘 아시죠? 영화 속에서 그 헵번이 그 로마 스페인 광장 앞에 있는 계단에서 먹었던 그 아이스크림. 그게 바로 이 팔라초 아이스크림인데요. 최초의 PPL인가요? 뭐 PPL은 아닌데 예. 그걸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예. 아이스크림입니다. 혜태제과가 이 134년의 역사를 가진 이 회사의 브랜드와 기술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왔는데 이번에 아예 이 본사를 인수해버린 겁니다. 눈길을 끄는 게 사실 이 팔라초를 운영한 파시 가문이 혜태제과의 인수를 먼저 제안했다는 점이거든요. 아, 인수해달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혜태제과가 성공적으로 이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걸 보고 이 창업자 가문이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로 키우려면 좀 경영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한테 넘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건 뭐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 정도가 아니고 아예 꼬리가 몸통을 먹어버린 그런 셈이잖아요. 네. 이런 사례가 사실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2007년에도 미국 그 스무디킹의 그 한국 법인이었던 스무디스 코리아라는 한국 법인이 미국 스무디킹 본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네. 이때도 한국 법인의 성과가 워낙 좋아서 60대 노인이던 이 창업자가 40대 젊은 한국 법인장을 불러서 우리 회사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서 성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성주그룹이 그 인수했던 독일의 루이비통이라고 불렸던 그 명품 브랜드 MCM. 네. 이거 인수했을 때도 당시에 그 독일 MCM 본사가 사세가 굉장히 기울고 있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유독 한국에서만 MCM이 잘 팔리니까. 예. 당시 김성수 사장에게 본사에 좀 본사를 인수해서 경영해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본사 인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휠라 코리아가 그 이탈리아 휠라 본사를 인수했을 때도 예. 그 윤윤수 회장이 전 세계 그 휠라 법인들
대표들 찾아가서 내가 이 휠라 코리아가 휠라 본사를 인수할 테니 네. 그럼 선 로얄티를 내겠다 이런 약속 해주세요. 이런 걸 받아다가 이걸 담보로 외환은행에서 인수 자금의 3분의 2를 빌려서 휠라 본사를 인수했던 거거든요. 오, 그러니까 대단한 빚장이네요. 그렇죠. 네. 당시 각국의 휠라 법인들이 이 휠라 코리아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실 그런 딜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많이 인수했네요. 본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게 많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빈곤층을 돕기 위해서 만든 희망 키움 통장의 가입 범위가 좀 넓어진다고 하네요. 네, 그거 좀 반가운 소식이에요. 희망 키움 통장이라는 게 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통장인데요. 예. 이게 본인이 매달 10만 원씩 적금처럼 통장에다 넣으면 여기다 정부가 10만 원씩 같이 부어주는 그런 통장입니다. 매칭 시켜주는군요. 그렇죠. 네. 예, 만기가 3년이라서 자신이 직접 넣은 원금이 한 360만 원인데 여기다가 정부가 360만 원을 보태주니까 원금이 72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 이자까지 얹어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좀 자립기만을 갖춰주자 이런 취지로 만든 건데요.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더라도 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수입 한 195만 원 이하인 이 차상위 계층까지 가입계를 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물론 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근로소득 비중이 한 90%를 넘어야 하고 자립 의지라든가 뭐 독립구 활용계 이런 것도 좀 심사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번 달에 신청을 하시면 그래서 심사가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월 10만 원씩 정부가 같이 통장에 넣어줍니다. 네.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만 조금 생각할 게 네. 이 지원금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주거비라든가 뭐 본인과 자녀의 교육비, 사업 운영 자금 이런 데만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제한해놨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해야만 돈을 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차 신청을 받으니까요. 자격이 네. 좀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해서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였습니다. 알뜰폰 다들 아시죠? 이게 알뜰폰이라고는 보통 이제 단말기를 생각하는데 이동통신 요금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장에 KT와 LG U+가 들어와서 이제 SK까지 해서 이통 3사가 알뜰폰 시장에도 다 뛰어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금이 더 낮아지게 될지 아니면은 더 혼탁해질 수 있을지 2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YTN Hops English Debating Championship. YTN이 주최하고 YTN 라디오가 후원하는 2014 청소년 영어토론 대회가 오는 7월과 8월 개최됩니다. YTN과 함께하는 꿈과 열정의 무대.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20년차 경제전문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달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남성 전용 저희 코너도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요즘은 또 민감하신 분들이 약국 제품으로도 많이 보세요. 이제 화장품 이제 색조 같은 것도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썹 같은 것도 그리거나 뭐 아이브로우라든지 틴트도 이제 좀 연하게 칠하는 그런 남자들도 있어요. 네, 남성 화장품 많이 팔리고 있어요. 이제는 거의 20대? 20대 분들이 요즘은 이제 꾸미는 게 많아져가지고 많이들 찾으세요. 기초도 많이 찾으시고 의외로 이제 남성 전용 비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찾으세요. 그냥 좀 자연
자연스러운 걸로 많이 찾아가지고 구매들 하세요. 네, 저는 원래 여드름이 원래 좀 많이 났었어서 자국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래서 조금 저는 관심이 좀 더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없는 사람들은 정말 아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더 찾아보게 되는 것 같고 비비도 하고요. 옛날에 뭐 친구가 막 비비크림 바르고 다닐 때 미쳤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 친구가 가라고 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막 관심 가져 보이다가 저러고 나서는 이제 잘 보일 일이 없으니까. 네,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경제. 오늘은 박화영 리포터가 남성 전용 화장품 판매 현장에 다녀왔는데 뭐 그런 얘기 되게 인상적이네요. 친구가 비비 발랐을 때 미쳤다 이랬는데 나도 바르고 있다 이러는데 비비 바를 때 제가 그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은요. 남자분들 너무 덕지덕지 바르세요. 그러시지 말고 자연스럽게 좀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화장품 시장이 지금 뭐 성장 한계가 오니까 이 남성 화장품 시장까지도 이렇게 좀 많이 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 언더바 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의견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천 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픔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주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우니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 주얼. 1억년 전 석유를 지금 우리가 개발해. 근데 다 떨어지면? 몰라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석탄의 석유로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으로. 진짜?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친환경에너지, 그린에너지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시 미래에너지까지. 혁신을 혁신하다. SK이노베이션. 김윤경의 생생경제. 알뜰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오늘 사업을 개시한 LG U+까지 포함해서 지금 대기업 이동통신 3사죠. 모두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가 더 나오게 되니까 반갑다. 이런 소비자도 있지만은요.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만들듯이 알뜰폰 시장 들어가서 기존 이동 3사가 또다시 또 흙탕물을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를 이용구 전국 통신 소비자 협동조합 이사와 전화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이제 그 SK텔레콤이 알뜰폰 시장에 들어가 있는 건 알았는데요. 이제 KT와 예, 예. LG U+도 들어가게 됐네요. 예, 예. 저희 우려했던 사태가 좀 벌어졌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기존의 이통 3사가 알뜰폰 예. 시장에도 모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KT하고 LG U+는 어떤 브랜드로 어떻게 들어간 건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KT하고 LG U+에서도 각각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KT는 KTS라고 자회사를 만들었고요. LG U+에서는 미디어로그라는 그 상표로 그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승인이 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이게 뭐 모르겠어요. 그 기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일단 이사님 표현하시기로는 우려했던 사태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알뜰폰 시장도 좀 더 다양한 요금제가 나올 수 있게 되면은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되거든요. 예, 뭐 지금도 충분히 예. 지금 다양한 상품들을 지금 알뜰폰 업체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계속 지금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진입에 눌리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KT나 LG나 SK 이제 통신 3사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 알뜰폰 시장도 통신 요금을 내리기 위해서 만든 게 대안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이 대안 시장마저 지금 다시 이통 3사가 진입했다는 거는 다시 이 알뜰폰 시장도 다시 장악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들이 굉장히 네. 걱정하는 바입니다. 지금 KT하고 LG U+가 최근에 들어왔으니까 뭐 요금제 획기적인 것들 많이 내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제 뭐 처음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중소 알트폰 업체들이 이제 고사하게 되면은 다시 시장은 이제 다시 이통 3사가 지금 장악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또 이통 3사 이 알트폰 업체들이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독점과 담합을 통해 가지고 또 소비자들을 우롱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충분히 지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알뜰폰 시장이요. 지금 이 서비스 시장이 생긴 지 한 3년 정도 됐잖아요. 예, 예.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네, 지금 많이 활성화가 지금 되는 그런 지금 단계에 있죠. 거의 한 300만 가까이 됐고. 예. 그리고 소비자 만족도도 지금 상당히 지금 높고 높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입에서 입으로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이 통신 3사가. 네. 예, 시장이 지금 진입을 한 거죠. 근데 통신 품질은 혹시나 그 대기업 이통사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 좀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제가 뭐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 똑같은 통신망과 똑같은 주파수를 사용을 하고 있고, 통신망 관리도 통신 3사가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똑같은 상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알뜰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핸드폰 요금이 싸게 나오는 전자제품, 휴대폰이라고 네. 지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알뜰폰이라고 보다는 알뜰 요금제가 맞죠. 그런 거 요금제가 맞죠. 통신 맞고, 서비스니까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를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100% 요금을 주고 다 주고 살 것이냐, 아니면 알뜰폰 업체는 도매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통신 서비스를 도매상을 통해서 살 것이냐, 그게 그 차이거든요. 네. 상품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이 똑같으니까. 예. 근데 이제 품질이나 뭐 여러모로 이렇게 같다면은요. 예, 예. 당연히 가격이 싼 알뜰폰, 알뜰 요금제를 쓰지 않을까 싶은데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아직 소비자들이 지금 아직 인식이 덜 돼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점점 인식이 좀, 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이 알뜰폰을 이제 점점 알게 되면은 100% 요금을 다 주고 일반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사지도 않고 이제 알뜰폰 업체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요금이 그러면은 대기업 이통 3사보다 뭐 어느 정도 싼가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망 도매 대가가 지금 40%잖아요. 네. 통신 요금에 40%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정도 되니까 거의 50% 아래로 사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저렴하네요. 통신 서비스 이용할 수 있죠. 예, 예. 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소 알뜰폰 업체들, 서비스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예. 잘 하고 있는데 SK는 뭐 이미 들어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KT하고 LG까지 뛰어들게 되면은 제가 예.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면은 미꾸라지가 또 흙탕물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네. 들어옴으로써 이미 이제 알트폰 업체들에 이제 투자했었던 많은 분들이, 중소 알트폰 업체들에 투자했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투자를 회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만약에 네, 투자를 그렇죠. 회수한다 그러면은 이 중소 업체들은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벌써부터 지금 그런 문제들이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야 좀 알뜰폰 서비스 업체들이 어깨를 좀 펴보려고 하는데 대기업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 몇 년 동안의 적자 속에서 계속 투자만 해오고 네. 힘든 세월을 이 중소 알뜰폰 업체들하고 저희 협동조합하고 이렇게 시장을 만들어 왔잖아요. 네. 이제 지금 숟가락 들고 뛰어들겠다는 거는 상도 이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정부가 조건을 내건 것 같아요. 이통 3사들의 예, 예. 어떤 뭐 점유율 제한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요? 근데 점유율 제한을 이통 3사한테 50%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넘지 못하게. 예, 예. 50% 예. 넘지 못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한 게, 중소 업체들이 참 좋겠다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 대기업들한테 50% 쿼터를 줬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중소 반대죠. 중소 기업체들한테, 중소 알트폰 업체들한테 고생했으니까 50%는 인정을 해줄게. 네.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맞는 정책 아닌가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50%를 그냥 주는 걸로 볼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통 3사가 50% 점유율 확보하고. 예. 그 다음에 이통 3사 말고 뭐 CJ나 KCT 같은 태광산업 같은 데도 대기업이잖아요. 네. 이마트, 롯데마트 뭐 이런 데도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데서 또 30% 40% 가져가 버리면은 중소업체들은 예. 설 땅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러면 알뜰폰 사용자는 300만 정도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예, 지금 점유율은 SK가 뭐 어느 정도 되나요? SK텔링크가 한 16%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CJ가 한 20% 정도 되는데 예.
뭐 이 정도 비율로 들어온다 그러면 중소 알트폰 업체들의 포션이 거의 없어지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사님 보시기에는 정부가 이렇게 50%로 점유율을 제한을 준 것 자체도 잘못됐고 중소 업체들한테 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 정부의 이 관련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굉장히 잘못됐죠. 나중에 다 부메랑으로 다 돌아올 겁니다. 어떻게 돌아오게 될까요? 이제 중소 업체들이 예. 이제 고사하게 되면은 이제 대기업들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알트폰 이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도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주어졌던 혜택들이 예. 이제 하나씩 단계적으로 철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혹시 이제 그 지금의 대기업 이통 3사들이 하고 있는 어떤 불공정 행위 여기에 뭐 영업 정지도 매기고 그렇지만은 계속 혼탁하잖아요. 혼탁하죠, 예. 이런 것들도 뭐 보조금을 준달지 이런 것들도 알뜰폰 시장에 그대로 옮겨올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가 있죠. 상당히 농후합니다. 어떤 점에서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게 예. 가입자를 한 명, 통신 시장이라는 게 가입자를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는 게 네. 계속 지속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수단이잖아요. 네. 네, 똑같은 방식이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이동통신 3사가 지금 하는 것들처럼. 네. 그러면 지금 알뜰폰 사업자들은 보조금은 안 주고 있나요? 거의 안 주고 있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시장을 뒤늦게 들어온 대기업들이 또 보조금 같은 것들을 편법적으로나 혹은 또 불법적으로나 살포를 하면서 가입자를 뺏어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신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뭐 제도적인 뭐 장치도 없고. 예. 그리고 어쨌든 뭐 자금 면에 있어서는 마케팅 비용을 쓸 수 있는 면에 있어서는 대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다시 또 정책을 번복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들어오기 전에 이제 막았어야 되는데요. 네. 지금 뭐 집을 허용한 상태에서 이걸 다시 뭐 철회한다라는 것도 재산권 침해의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위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저희가 안타까워하는 것들도 이제 그런 면이고요. 네.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쿼터를 대기업들에게 쿼터를 인정해 줄 것이 아니라 예. 알트폰 중소기업체들한테 쿼터를 인정을 해줘야죠. 그런 그 쿼터를 인정을 해주고 보장을 해줘야죠. 최소 이만큼은 중소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예. 중소업체들이 50% 정도의 쿼터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권리도 있고 자격도 저희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할도 그만큼 했고 기여도 했고. 예.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예. 일단 허용이 됐기 때문에 뭐 대기업들 다 들어왔잖아요. 예예. 이제 어떤 식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네.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 계시잖아요. 네. 민간인 국회의원들이 이런 쪽에 좀 압력을 좀 가해주셔야죠. 예. 역할을 해주시고 입법화 시켜야죠. 역시 법이나 어떤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은 이런 식으로는 다시 또 시장은 혼탁해질 것이다. 예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예,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먹게 될 것이고 예, 예. 그렇게 보시는데 지금 문자로 문의가 좀 들어왔는데요. 3551번인데요. 알뜰폰 예, 예. 한번 사면 다시 일반폰으로 갈 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알뜰폰을 가입하기가 꺼려지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그건 불법행위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럼 가입자 차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이동통신 대리점들이나 이제 판매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매상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분들이 지금 점점 좀 힘을 좀 잃어가는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뭐 예정대로라면 오늘 이 휴대폰 이동통신 요금 보조금 상한선이 발표가 되잖아요. 예예. 예. 아직 결정은 안 난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뭐 보조금 상한제 발표를 하겠죠. 근데 네. 보조금 상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이제 통과가 저희 시행이 되잖아요. 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 때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소비자들이 출고가는 낮추지 않고 보조금은 규제를 했을 때 문제점들을 지금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걱정들 하시고. 보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출고가를 어떻게 낮추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보조금 상한선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출고가 네, 자체를 그렇죠. 내려야지. 예. 그렇죠. 출고가를 낮춰야 해서 출고가를 네. 낮추는 게 중요하고 출고가가 낮아지면은 보조금도 예. 보조금이 뭐 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잘못 생겨난 아이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예.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용구 전국 통신 소비자 협동조합 이사였습니다. 생생 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 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서. 네, 금융상품 백서 하기 전에요. 지금 방금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보조금 상한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6개월 단위로 해서 최저 25만 원에서 최고 35만 원 사이에서 방통위가 결정을 하도록 했네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가 더 있습니다. 730 제보선 새누리당 동작을 지역에 나경원 전 최고위원이 출마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속보가 좀 많이 있었죠. 오늘 환율이 오늘은 좀 오른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세 자릿수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우리가 재테크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상품에 어떻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지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춘수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율 어땠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미미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 1달러에 1012원 10전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어제 대비 60전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오른 것은 뭐 특별하게 그 추세적인 건 아니겠죠? 예. 그런 것 그렇죠. 같습니다. 주가가 예. 하락하다 보니까 네. 예, 좀 오른 것 같고요. 아니, 그래서 정말 세 자릿수 때 달러원 환율은 많이 못 봤잖아요. 네. 이게 세 자릿수도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지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가 97년 12월에 뭐 그 이전에는 고정 환율제였었고요. 네. 이때부터 자유 변동 환율제 도입을 했는데 17년 동안에 1,000원 이하로 세 자릿수 보였던 시기가 2006년에서부터 2008년까지 약 그렇죠. 27개월이었더군요. 예. 6년 만에 다시 세 자릿수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워낙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지배적이긴 합니다만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한다면 다시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환테크 예.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환테크는 참 어려워요. 근데 네. 일단은 지금 원화 값이 비싸졌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유리해졌잖아. 해외로 나갈 때나 이럴 그렇습니다. 때는. 네. 예. 그래서 고객들이 이제 여행들 많이 앞두고 있으니까 정말 이 환전하려고 은행 객장 찾으시는 분 많다고 하는데 진짜 그래요? 예. 여름 휴가철이라서 여행 가시는 분들 많고요. 예. 환율이 떨어지니까 이 기회에 여행 갔다 오자 비용이 줄었으니까요. 네. 이런 분도 계시고. 유학 간 자녀분 두신 부모님들께서 미리 환전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예, 미리미리 송금을 서둘러 사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렇죠. 예, 또 환차익 예, 환차익 노리고 환테크 상품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십니다. 환테크 상품이라는 게 특별히 있어요? 예, 그 환율과 관련된 네. 예, 그리고 환차익을 노린 금융 상품 뭐 이게 네. 환율 재테크, 환테크 상품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일단 이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은행 객장을 많이 찾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네. 혼자 요령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많이 많이 깎아준다고 광고는 많이 보는데 예. 실제로 이게 내가 진짜 싸게 환전하는 건가? 이런 예.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오늘 기준 환율이 1012원인데요. 예. 이걸 외화 현찰, 1달러 현금으로 가지고 나가겠다 와서 은행에서 환전을 하시면 네. 약 17원 정도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네. 1.5%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예. 물론 이제 우대 고객에게는
50% 이상까지 환전 수수료 우대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요즘 마침 여름 휴가철 앞두고 은행마다 환전 사은행사 실시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 활용하면 수수료 낮출 수도 있겠고요. 해외여행 출발 직전에 공항에 가서 이제 환전하는 분들 계십니다. 꽤 많아요. 예, 예. 예 바쁘시고 그러니까 그러겠지만 네. 공항 내에 입주한 은행은 임차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또 그곳에 오는 고객분들은 대부분 일회성 고객분들이라서 예. 은행에서 환율 수수료 우대를 그렇게 예,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해드리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고요. 예. 출국 전에 미리미리 환전 주거래 은행 이용해서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너무 바쁘다 그러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미리 환전 예약을 하시고요. 네. 출국 전에 공항에 나가서 공항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같은 걸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터넷 뱅킹 네. 들어가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렇군요. 인터넷으로는 예. 해봤는데 모바일 폰으로는 안 해봐서요. 예. 예. 수수료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뭐 이런 서비스도 이용하시란 말씀 드리고 싶고요.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한다면 이제 해외 여행을 가서 외화 현찰을 사용하는 것보다 신용카드 사용하면 예.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며칠 뒤에 정산이 이루어지니까요. 뭐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유학생 부모들이요. 네. 그분들은 지금 환전을 해두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은 뭐 더 떨어질 때까지 좀 있는 게 예. 나을지 모르겠네요. 2년 전 이맘때 달러당 1,200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상당히 부담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막상 유학생 부모님들 만나 뵈면 은행에 오셔서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그렇죠. 이번 기회에 미리 환전하자 예. 추가로 보내시기도 하고요. 네. 또 환전이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달러를 조금씩 나누어서 미리 매입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환테크 상품이라는 게 제가 있느냐라고 여쭤봤었잖아요. 네. 예. 생각해보니까 외화예금에 돈을 많이 넣는다 이런 기사를 최근에 보기는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외화예금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예, 우리나라 원화를 가지고 달러 예금에 가입하는 건데요. 이제 달러로 환전해서 달러 예금에 가입하는 겁니다. 예. 위안화로 환전해서 중국 위안화 예금에 가입하는 거고요. 이제 발빠른 분들이 외화예금 뭐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이 제법 계시고요. 그래서 이겠습니다만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 6개월 이상 머물고 있는 내외국인 이분들이 외화예금 잔액 네. 지난달에는 주춤했습니다만 올 들어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화예금 같은 경우 혹시 금리도 좀 높나요? 금리가 낮습니다. 아. 미국 달러화 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0.5% 많아야 네. 1%입니다. 예. 그런데 원화 우리나라 예금은 2% 중반이니까요. 금리만 비교하면 달러화 예금이 손해입니다. 그런데 외화에 투자한 뒤에 환율이 오르면 이제 환차익이 발생합니다. 예. 예컨대 지금 1달러에 1,000원 환전을 해서 외화 예금에 가입하고 나중에 1,050원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이 환차익 50원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차익 50원에 대해서는 이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그렇군요. 이런 장점 이걸 노리고 이제 환율이 많이 떨어진 지금이 투자 적기다 이렇게 예. 판단하시는 분들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환테크 상품 좀 알아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춘수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이었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생물 강원 평창수.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시스리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곤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메이루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샵의 공구사업원으로 의견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7901님, 알뜰폰을 쓰게 되면 통신비 좀 줄이게 될까요? 알뜰폰은 예전폰이라고 하던데 여기에도 공짜폰이 있으면 나이 드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2309님, 이동통신 3사도 알뜰폰에 뛰어든다고 하니 또 가입자 늘리려고 진흙탕 싸움하는 이동통신사들, 알뜰폰 시장도 흐릴까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예. 궁금한 점이나 또 의견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저는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